첫 소식입니다. 경남의 민선 6기 기초단체장들의 공약을 보면 인구 늘리기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왜 지자체의 절박한 현안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지 먼저 이상훈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18명의 시장 군수 가운데 직접적으로 인구 늘리기 공약을 제시한 단체장은 6명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기업체 유치와 교육 여건 개선으로 압축해 볼수 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와 귀농, 귀촌 확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공약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를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는 셈입니다. 세수 증가는 물론 소비시장 확대라는 이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족형 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또 인구가 불어나게 되면은 시도 적극적으로 도시를 개발을 하게 되고. 대규모 택지 조성과 기업체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김해시는 4년 내 인구 60만 달성이 무난해 보입니다. 임기내 인구 60만, 그리고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를 통해서 창원과 부산, 최근엔 대구까지 인근 대도시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는 건 접경 지역 중형 도시의 장점 때문입니다. 반면 군 지역은 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녕군의 경우 해마다 출생 인구가 300여 명에 그치는 반면 사망 인구는 800명에 달하다 보니 인구를 늘리려면 해마다 최소 400에서 500명가량의 전입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지만 주택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인근 대도시 인구만 늘려준 꼴이 됐습니다. 지역 유치를 하더라도 이제 정비 여건 개선이라든지 시골에 인프라가 아직까지 안돼 있으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치하고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